듬뿍 받아가시죠.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지민 군이 그 여러 가지 뭐 아주 안 좋은 협박 같은 걸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팬분들도 많이 걱정을 했을 테고 저도 지켜보니까 참 안타깝고 본인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미국 갈 때 보니까 SNS에 올린 사진 보니까 얼굴이 일부러 그렇게 표정을 전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둡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이 걱정들을 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조금 극복을 해야 할지. 네. 4대 협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표정은 사실 아마 출국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전날 바로 컴백쇼 녹화가 이틀 연속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장시간 비행 때문에 안 자고 버티다가 생긴 현상인 것 같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좀 팬분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에 좀 휘둘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기자님도 표정을 눈여겨보실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 괜찮다고 활짝 한번 웃어주세요. 지민 씨. 예. 잘 이겨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예. 8개월 만에 앨범 하나 뚝딱 만들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피로감,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의 고갈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8개월 만에 앨범을 하나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트랙이 많은 앨범을 만든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저희 방탄소년단이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빅히트 프로듀서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작업실에서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면서 그걸 또 프로듀서들이 정리를 해주면서 그것들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라든지 부담감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음악 산업에서는 음반이 발매됨과 동시에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멘탈을 잘 붙잡고 또 건강 관리를 하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로감이라든지 부담감은 매 앨범 낼 때마다 더 증가하는 것 같지만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빅히트에서도 저희의 이제 피로도나 이런 음악적 부담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많은 지금도 신진 프로듀서들을 기용을 하고 굉장히 해외 작곡가들과도 면밀히 작업을 하면서 저희의 좀 어떤 이런 것들을 부담을 많이 낮춰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슈강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안고 가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사실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네,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